여러분 제가 팩폭을 날려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SBS 스페셜에서 당뇨 환자 10명들을 네, 물만 먹고 비타민만 먹고 24시간 금식을 하면서 운동을 시켜봤어요. 절대 저혈당 안 왔어요. 앰뷸런스를 옆에 대고 하루에 30km씩 걷는데 앰뷸런스 옆에 대절하고 혹시 저혈당 오면 하려고 수액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당뇨 인슐린을 투입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저혈당이 안 오는 걸 보면서 느꼈죠. 아, 그 저혈당은 내 기분인 뿐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만일에 정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저혈당이 걱정되시면 여러분 주머니에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가지고 운동해 보시다가 저혈당 오시면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아, 나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직접 그분들의 실시간 혈당 체크기를 보면서 저혈당이 되는지를 측정해 봤거든요. 절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일단 걷기를 안 하신 분들은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5,000보를 기준으로 하면 30분 정도 걸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만보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하면 유튜브에 아놀동 123 운동법 치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100개 정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따라 해보시고요. 어? 나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그래서 몸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그때 헬스클럽에 등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요, 간헐적 단식 하면 굶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굶어서 병이 나거나 아픈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오히려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어서 병난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은 너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병이 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요, 나를 위한 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 하나의 그 이름을 정한 게 있어요. Clean 60.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16시간. 우리 예전에 어릴 때 한석규 형님이 한 핸드폰 광고에서 여러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 끼 정도 선택적 고통으로 굶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아랑 단식은 달라요. 기아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걸 기아라고 하고요. 단식은 먹을 게 있지만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선택적 고통인 단식 16시간만 해보십시오.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걸 채우고 안 됐을 때 보충제를 드시면 어떨까요? 그 제가 좋아하는 대장금? 대장금에서 장금이의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음식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잠으로 치료하고, 마지막에 약으로 치료한다.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했죠. 자연에서 멀어지면 질병으로 가까워진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보충제를 먹으면서 뭘 해보겠다고요? 음식부터 바꾸십시오. 그러면 보충제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는 재밌어야 돼요. 아, 힘들어. 아, 이럴 거면 하지 마시고요.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과 하루 종일 했던 행동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아놀동 5대 수칙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놀동 5대 수칙을 3개 이상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쉬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2개, 1개면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점을 제가 아놀동 5대 수칙에 정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아놀동 5대 수칙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천재에 있고요. 그리고 꼭 아놀동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책 한 권 사서 그 책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책 한 권이면요, 여러분 인생 바뀌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걸요, 혼자 아는 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그리고 공유해서 주변에 건강이 필요하거나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한테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 다세요. 제가 꼭 찾아와서 대댓글 달 거고요. 악플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악플은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악플을 읽어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칠 거고요. 도움되고 있으면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선행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36년 동안 몸을 만들어 보고 트레이너 생활을 30년을 해보고 많은 질병이 있거나 고도비만 친구들에게 새 삶을 찾아줘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면 뭘 갖고 싶으세요? 돈이요? 명예요? 인기요? 아니요?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서 밖을 걸어 다니고 싶을까요? 돈을 잃는 건요, 그렇게 많이 잃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잃는 거예요? 명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건강은요, 한번 잃어버리면 여러분, 되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도 명예도 따라오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디에코 안올동이었습니다.